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에 추진하는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에 예산 지원토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 지역 270여 개 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짓게 됩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3차 정책 협의회를 열고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고심 끝에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지난 2월 1차 회의 때 도의회 제안으로 상정돼 세 차례 협의 끝에 합의점을 끌어냈습니다.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히 소통한 결과 오늘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은 미세먼지 등으로 바깥 활동이 어려운 요즘 청소년을 위해 경기 지역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예산 분담은 사업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이 70%,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각각 15% 비율로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고, 더 구체적인 협의는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서 이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관이 없는 경기 지역 47개 학교 가운데 부지가 협소하거나 용적률 문제가 있는 곳을 제외한 272곳은 내년부터 실내 체육관을 짓게 됩니다. 도의회는 2년 안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